신발. 우리 이렇게 안 빠졌어. 비비추가 밤사이 비에 다 쓰러졌습니다. 콩도 다 쓰러졌어. 이게 이렇게 심으면 얘네들이 힘을 못 받네.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콩은 조금 이제 염으로 가고 있어요. 고추도, 이거 풋고추인데. 밤사이에 다 오이고추 같이 생겼는데? 오이고추인가 봐. 이게 이렇게 커졌다니까. 어, 그 사이에 이렇게들 많이 컸네. 이거 따야 돼. 이거 엄청 컸는데? 우와, 오늘 수확이 많다. 얘도 숨어있다. 여기. 여기 포토박이고, 여기도 있지? 여기 하나 있지? 이건 내일 따야 되겠다. 저 위에. 어, 위에도 있다. 오늘의 수확. 감자밭은 요번에 망했어요. 장마 전에 캐야 되는데 장마도 와버리고. 부진이 가야죠. 드디어 감자를 캐는군요. 과연
뉴질랜드 아이들. 깻잎은 양념장에 졸여 먹어도 맛있고요. 감자 농사는 망쳤고요. 저희가 처음 심는 거라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침한 지가 한 3주 정도 기침을 한 것 같아요. 약은 한 2주 정도 먹고, 약 먹는 동안에는 정말 그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오히려 약 먹으면서 더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요번 감기 한 3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쉬었어요. 영상도 못하고 도저히 이게 아프니까 확 늙어요. 저희 나이 때는 아프면 안 돼요. 초기에 약을 안 먹고 혼자 또 음식을 어떻게 잘 먹고 고쳐보겠다고 병원 안 간 게 길게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아프면은요 바로 초기에 병원 가시고 잡으셔야 돼요. 건강해야지 또 오래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상추가 굉장히 잘 자라네요. 그동안에 이만큼 키가 컸어요. 하얀 진액이 많이 나온다. 유지 상추. 여름 상추는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꼬마가져도 충분히 먹는데. Something in the air.
sparkly shimmer on our skin.